이경희 씨 얘기대로요. 한번 들이 받아야 돼. 야라 그럴 때마다 속은 끓으면서도 받아주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. 근데 특히 이제 술 먹고 조금 이제 취했을 때 뭐 이제 그런 게 습관적으로 되는데 그건 고쳐야 돼요. 우리 한 의원님도 혹시 술 드시면? 아니 저는 왜 그러냐면은 네. 그 원래 내 제자였기 때문에 그 습관적으로 결혼해서 한 1년 동안은 이름 부르고 저희 집사람은 선생님이라고 그랬지. 그래서 5월 15일 날은 내가 집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. 그러니까. 네.